쪽빛 바다 건너 그 섬은 요즘 특별한 맛에 빠져 있다지요. 부지런한 섬 사람들의 둘도 없는 활력 충전제. 야, 강아지 아닙니까 이제? 억수리 일할 때 필요가 불린게. 한때 고등어로 영화로웠던 그 섬에는 구수한 커피 볶는 향기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하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먹어봐. 아이고 맛있다. 한번 먹어봐라, 니도 먹어봐라. 욕지도 할매들이 내려주는 아메리카노 한 잔 맛보러 가실래요? 경상남도 통영에서 바닷길로 50여 분. 봄바람 살랑대는 날이면 무작정 향하고 싶은 섬 욕지도에 닿습니다. 아름다운 바닷길에 흠뻑 취해 달려가다 보면 숨이 멎을 듯 빼어난 해안 절경에 눈이 호강합니다. 해안 절벽이 만들어낸 협곡 사이 건너는 재미가 스릴 만점인 비렁길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와, 억수로 흔들어 가네. 흔들지 마세요. 흔들지 마세요. 무서워라. 어머니 무서워요? 네. 무서워 무서워. 살려줘! 아버님, 아드님 놓고 가시면 어떡해요? 알아서 건너와야죠, 제가. 강하게 키워. 강하게 키워야 돼요? 예. 네. 욕지도 어떠세요? 봄날 오기 좋습니다. 하나, 둘. 푸르른 봄날의 바다를 원 없이 눈에 담고 돌아가는 섬 욕지도. 다녀왔노라 한 번쯤 자랑하고픈 섬입니다. 아름다운 풍광만큼이나 1년 12달 풍어를 이루는 욕지도. 그런 만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싱싱한 해산물이죠. 요즘 뭐가 제일 잘 나가요? 지금은 맛있는 게 오로지 맛있고 고등어가 제일 맛있어요. 고등어 양식으로 활기 넘치는 욕지도에서는 펄떡이는 고등어를 즉석에서 회로 맛볼 수 있습니다. 고등어 껍질이거든요. 사람들이 아시는 경우가 비늘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고등어도 비늘 다 있거든요. 오, 그래요? 예. 아, 그럼 지금 벗겨내신 게 비늘이에요? 비늘하고 껍질하고 같이 지져요. 기름지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고등어 회. 욕지도를 찾았다면 꼭 한번 맛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봄날의 방풍과는 찰떡궁합의 맛을 자랑한다죠. 이 시기에는 방풍이 연하거든요. 네. 방풍이 연하기 때문에 이것도 맛이 있어요. 향이 있습니다. 약간, 아, 거기다 고기 예. 싸서 먹으면요? 예. 고등어 회 한 접시 맛보고 나면 입맛 개운해지는 커피 한 잔 생각납니다. 그런데 이정순 씨 커피 내리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회 먹고 난 뒤에 이런 커피를 마셔야 깔끔하죠. 우리 고급이네요. 할머니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할머니라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예. 아무리 바빠도 직접 내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느껴본다는 이정순 씨. 욕지도에서 커피향 가득 풍겨나오는 곳은 또 있습니다. 이정순 씨가 이틀에 한 번 출근한다는 이곳은 욕지도의 할매 바리스타 카페. 어머님도 바리스타세요? 예, 맞습니다. 할머니들만 7명. 7분이요? 예. 할머니 직원들의 평균 나이는 70세가 넘습니다. 주문하세요. 아메리카노 하나. 따신 그릇 예. 그다음 복숭아 에이드 아마 아메리카노 한 잔, 복숭아 에이드 한 잔, 초코 한 개. 5년 전 자부마을 할머니들이 섬의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아 만든 카페. 커피 나왔습니다. 바리스타 전문 과정을 배우기 위해 매주 육지로 나가야 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이곳만의 독특한 제조법이 눈길을 끕니다. 소주잔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소주잔으로 계량하면 계량이 딱 맞아요. 계량을 소주잔으로 해요? 예. 계량컵을 하면 우리가 잘 볼 수도 없고 바깥이 안 보이니까. 처음엔 실수도 잦았고 시행착오도 많았던 바리스타 할머니들. 하지만 이들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 할머니가 여기 제일 연장자세요? 이분아. 36년. 뭐가요? 36년 생이라. 아, 36년 생. 36년 생이니까 만 82세. 아. 집으로 한 것 같다 83세. 여든 넘은 할머니들이 커피 바리스타가 되는 건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처음 커피를 배울 때만 해도 변변한 기계 하나 없었죠. 손이 냄새가 좋네요. 예. 원래 이게 볶으면 냄새 좋지 않습니까? 이게 뭔데요? 커피. 커피 내달라고. 프라이팬에다 마늘 찢는 절구까지 총동원. 이렇게 하면 이게 커피가 돼요? 되지 아무. 되니까 이 커피를 하지. 안 되면 커피가 되나? 안 되지. 요 우리 욕지도에서 저번 커피를 할 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했거든.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손수로 이렇게 볶아갖고 찌어갖고 해놓게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어떻든 향기만큼은 제대로인 김삼임 할머니표 커피. 맛은 어떨까요? 아이고 맛있다. 한번 먹어봐라. 니도 먹어봐라. 맛있다. 이야, 형님 정말 맛있는데? 내가 뺀 게 맛있지 그러면. 할머니가 뺀 게 맛있는 거예요? 어. 구수한 할머니표 커피 맛에 동네 사람들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죠. 커피 3잔 주세요. 가지고 가게. 세 개인데 네. 한 개 더 넣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네. 어머니, 예. 커피 심부름 오셨어요? 예, 예. 우리 동네는 할머니만 두 분 사셔서 저하고 석잔 사러 왔어요.
그 커피 맛에 먼 길 달려오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답니다. 욕지도 토박이 한영엽 씨를 따라 도착한 곳은 푸른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제암마을. 탈까요? 설탕 타세요. 작은 할매 드세요. 할머니들에게는 최고의 충전제라죠. 아이고 맛있어요. 할머니, 아 근데 진짜 일하다가 종종 이렇게 커피 시켜갖고 커피 사오라 그래요? 커피 이거 약한 가지 아닙니까? 자, 왜 그런다 뭐. 우리가 필요가 불린게 억수로 일할 때 필요가 불린게 우리는 간장커피가 아니야. 이는 간장커피라 그런거지. 간장커피요? 예. 불이 많다거든. 아, 이게 간장커피라 하네. 아, 불이 많다는건 간장커피예요? 재밌네요, 언니. 간장커피 주라고 하면 제가 주라고 준다. 아, 그래요? 다 먹으십니다. 만세. 뭐 할게 가지고 어이구, 셨더라. 다시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 봅니다. 고구마로 유명한 욕지도의 비탈밭. 봄날의 주인은 따로 있다 합니다. 땅두릅. 아, 두릅. 땅두릅? 예. 아, 근데 보기에는 별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땅두릅 지금 폭을 치고 많이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또 내일 되면 또 수수가 떠올릅니다. 조금만. 이맘때 기름진 황토밭에서는 땅의 기운 가득 머금은 땅두릅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옵니다. 이 봄날 좋은데 이거 하느라 그럼 놀러가지도 못하 이거 때문에 어디 가도 못하지. 이틀만에 캔 깨나. 어디로 가야 이틀만에 캔 깨 못합니다. 이 사천에 바로 캔 올라갔대야. 엉덩이 한번 뗄 사이 없어도 해마다 안겨주는 풍성한 땅두릅 수확. 홀로 사는 세 분의 할머니는 제암마을의 유일한 주민. 서로가 가족처럼 의지하며 살아가는 든든한 이웃사촌이죠. 맛이 있거든. 그래도 맛이. 누나도 세 사람이 모이는 날이 마을 잔칫날. 형님아, 사과 써가 그따. 그래, 맛있네. 맛있겠네. 고소한 두릅 튀김 하나면 봄날 간식으로 충분하죠. 자식아, 무도 맛있습니다. 맛있게 잘 굽다, 예, 잘 먹었다. 예. 고맙다. 아나 니 욕받지, 니 뭐라. 니 뭐라 나 미해줄게. 뭐라 고맙다고 미해준다. 이거 내가, 제일 내가 알아, 알아. 아유, 내 묻게, 내 묻게. 아, 참, 뭐라. 아빠 살라. 봄의 향기 맡으러 위지에서 찾아오는 여행객이 북적이는 주말 오후. 바리스타 할머니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는 시간입니다. 열장인데. 아, 한 잔만. 아우, 빼기네. 네, 너만 잘 찍어. 아, 이걸로 주세요. 볼 손이 엄청 많네요. 아, 오늘 일요일이 됐어. 일요일 됐어. 저 멀리 육지까지 소문났다는 할머니 표 커피. 아니 다른 데는 뭐 젊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잖아요. 한글 쉐이크 언제나 네. 근데 여기 할머니가 안 나니까 쉐이크 있네요. 특이하고 좀 색다른 거지.
육지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운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하나, 둘, 셋. 아니 저번에 작년 겨울에도 와가지고 사진 같이 찍고 오늘 생각나서 같이 한번 찍자 그랬어요. 왜요? 그냥 좋으니까요. 아니, 진짜 할머니 같잖아요. 아 좋으세요? 예예. 예. 제가 할머니 밑에 자랐거든. 아 그래서 그래. 육지로 가는 마지막 배가 섬을 떠난 후 우리도 커피 한잔 합시다. 우리도 다 먹자. 우리도 하나 쓰자. 바리스타 할머니들도 모처럼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누려봅니다. 아 여기 굉장히 바빠서 힘드셨겠네. 아 힘들어도 재미가 있어요. 손님들이 많아. 뭐 힘들어 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뭐. 푸르른 쪽빛 바다를 품은 그 섬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맛보지 않으실래요? 시집 왔는데 가마를 놓고 이리 배 타고 내려왔지. 우리 아들 내미는 꽃 박사, 엄마는 나물 박사,